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43% 상승, 나스닥 1.67% 상승, 반도체 지수 3.23%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은 0.60%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0.3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에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 그동안의 양호한 흐름 보이던 종목들을 좀 조정받으면서 나스닥이 흔들렸다면 테슬라 7.85% 상승, 넷플릭스 3.1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04, 아마존 1.48, 애플 2.19%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세대 반도체 공정 연기 소식에 인텔은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1.2% 상승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상당히 전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20일을 이탈한 상황에서 추가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재빠른 반등 시도가 매우 양호한 흐름이고요. 다우존스도 20일 그리고 240일에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독일도 20일을 지지하는 모습. 자, 오늘 미국이 그죠? 상승했던 폭 연이어서 유럽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큰 폭으로 3.86% 하락했던 은봉 이후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아리비 꼬리 달면서 0.26% 반등 시도 난 부분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저점 부위죠. 자, 환율, 우리나라 환율 여전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약달러 기조 가속화되고 있다. 유로달러 보시게 되면 고점을 돌파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유로 강세, 달러 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매수를 해 들어온다. 전전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하락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사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외국인이 전전일도 841억 사주고 선물도 사 들어오는 상황 보고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 예측은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현선물 동시에 들어오면서요. 외국인은 선물도 계속 사 들어옵니다. 물론 강하게 8,000개 이상 사 들어오다가 2,8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만 시장을 하방으로 본다면 매도가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 일변이라 봐도 무리 없습니다. 계속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저번 월물 만기 이후에 23,900계약으로 지금 매수폭 확대해 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양호. 자, 다만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종목군들 변화가 있었는데요. 신풍제약은 이틀 연속 하한가 맞는 상황,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상한가, 미국에서 임상 2상 실험 돌입 부분에 대한 기대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나머지 여타 바이오들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동시효과에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20일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만원대 저항을 빨리 좀 뛰어넘어야 될 텐데 오늘 강하게 돌파 시도가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4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세 최근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편이니까 일단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5% 더 올라간다. 야, 참, 그죠? 그동안에 많이 쉬었습니다. 간 거 없기 때문에 중장기 가능하다고 5만 2천원권에서 말씀드렸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자, 중장기로 가져가시고 싶은 분은 계속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SK하이닉스 전일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강한 모습 보이는 여파로 일단 현재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1%대 상승.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먼저 좀 조정받았고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와 같은 종목은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21인근에서 딱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오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온라인 결제 관련 종목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21인근 상당히 중요하다. 강하게 가는 랠리하던 종목은 21인근 가면 한번 조정 이후에 반등은 나오니까요.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5G도 KMW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조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 조정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워낙 강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일은 조금 쉬어졌던 그린 뉴딜 관련도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이 반가.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 0.12% 상승, 나스닥 선물 0.21%로 추가 상승. 자, 다우는 아까 봤습니다만 선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보이죠? 20일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요. 나스닥도 20일 이탈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추가 상승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선물,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연일 스트레이트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말도 많았던 오일은 이제 비교적 안정권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고 눈치 보기 양상으로 한 달여 정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일은 이제 큰 현재 상황에서는 큰 변동성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에 또 강세 보였던 섹터라고 한다면 자동차겠죠. 자동차 현대차 상당히 강하게 랠리 하는 초입인데요. 눌림목 주면 지금은 좀 따라가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1만 3천원권, 11만 5천원권 정도로 눌려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어요. 이제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 오는 구간에 만약에 오면 매수 가능하다. 자,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최근에 현대모비스는 올라갔던 폭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는 아직까지 뚫지 못했고 탑픽은 현대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자, 또 하나 닥터K가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섹터로 현대건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 양대 메이저들 매수세 제법 유입되고 있어요. 이마트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아직까지 완전 돌려내지 못했는데요. 하방 경직 상당히 보이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적당히 나중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때 이마트 정도는 중장기 그리고 현대건설 정도는 중장기 가능하다고 여기 딱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증거를 남겨놔야죠. 그죠? 자, 시장 개장합니다. 자,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NC소프트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과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 카카오 1.53%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양호 2% 인근으로 양호 상승. NHN 한국사이버결제 0.53% 상승. 자, LG화학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권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1.80% 상승입니다. 직전 고점대인 56,000원 7,000원권은 저항으로 작용할 텐데 일단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NC소프트 반등 시도 나옵니다. 1.27% 상승. 자,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코스피 0.96% 상승, 코스닥 0.72% 상승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사들어옵니다. 1250억. 허허, 참. 이거 삼성전자 사들었을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못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적절히 밑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좀 채워 넣었고요. 이제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으로는 삼성전자 채워 넣고요. 그리고 적절히 이제 포지션 구축이 되면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언택트 관련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한번 랠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폼이 딱 그래요. 하는 폼이 삼성전자 위주로 주도적으로 사 들어오거든요. 오른 게 없거든, 삼성전자가. 그죠? 꽁이, 조명을 좀 켰는데, 오빠 얼굴 예쁘게 나와? 그 대신 눈은 많이 아파요. 닥터케이가 눈을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빛을 보면 눈이 되게 아파요, 원래. 근데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조명 한번 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뛰었다면 이제 2230 여기 라인을 그죠? 잘 지키는지 여부. 그 앞쪽에 가면 2237. 여기를 과연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인근인 804 잘 지키는지 여부. 자,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1327억. 자, 이분은 인텔이 7세대 반도체 공정 그 부분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하고 화웨이를 지금 미국이 그죠? 화웨이를 제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이상했죠? 왜 쥐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죠? 선물 이상해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멈춰 있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1368억 사주는데 코스닥과 선물은 일단 매도 넣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일단 갭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갭 상승했다 일단 밉니다. 일단 밀고 있고 바이오 일단 양호합니다. 자, 카카오 양호하니까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양호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다 그냥. 야, 이 뭐야, 수젠텍 11% 마이너스. 야, 이 뭐 실적 나왔나? 지원처 왜 이리 빠진다니? 어제부터 자꾸 범죄도시입니까? 거기 나오는 장첸 스타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네. 이 혼자 무슨 일 났다니? 12%가 빠져요.
아니, 왜 프로그램 좀 이상해? 저 이게 이상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왜 반영이 안 돼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껐다가 다시 켜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부팅하도록 할게. 이것만. 한12% 빠졌는데 목 모양이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뭐제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재부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HTS만 재부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방송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 아, 그대로 접속에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로딩 되는 동안 옆에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1.09% 상승 중이고 코스닥 0.59%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1.56% 사들고 있는 상황. 정정합니다. 외국인이 1,566억 사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추가로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0.37% 상승 중입니다. 자, 콩순이님 어서 오시고. 지금, HDS에서 조금 에러가 나서 다시 접속 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열렸습니다. 야, 이 수젠테기가 아까 십몇 프로 빠지다 금방 땡긴다. 뭐 하는 거니? 이건 양이온 버전으로 좀 해야 되나? 왜뭐 하는 거니? 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개그 본능이, 그죠? 그래, 이게 위로 가야 되는데 이상했어. 자, 삼성전자가 5만 7천원대 인근까지 강하게 2.34%로 갭 상승 이후에 상승, 추가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이제 32만 9천원대 여기 돌파 했으니 여기를 잘 지키고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되겠고, 아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은 같이 갈 겁니다. 그 종목들이 포트에 없다면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 잘한다 할수 없을 거거든요. 반드시 편입하려고 벌써 며칠 전부터 좀 흔들어 댈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중장기로 쫙 끌고 오던 포트에는 물론 있겠고 조금 빠르게 하는 그런 매매의 스타일의 트레이더들도 반드시 지금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살수 있는 기회 계속 줬어요. 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1조 달러 규모로 추가 부양책, 기존의 실업수당으로 600불 주던 것, 주당 200불 정도로 줄이거나 실업 범위 본인의 급여 수준의 한70% 넘기지 말자라는 안으로 어느 정도 가닥 잡아가는 것 같고요.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기대감, 그리고 모더나의 임상 3상 시작, 이런 부분들이 전일 미국 시장 견인했던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LG전자 이런 쪽에 IT 전기전자 쪽으로 최근에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철강 쪽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 오늘 제약바이오 일단 신풍제약이 상한가 풀렸습니다만 안심하면 안 돼요. 자, 결제 관련 주들도 비교적 양호. 5G가 좀 조정 양상이네요.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양호. 자, 게임 주들이 다른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 하는데 NC소프트가 영 약세예요. 넥슨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일본과의 마찰 다시 우려 내지는 인텔의 7세대 반도체 공정 순연에 따른 반사 이익 때문에 소부장 양호한 흐름이고요.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하네요. 자, 선물 빠르게 환매수 중입니다. 1700개 매도했던 건 한 800개 걷어들이면서 마이너스 926개 매도 중입니다, 지금. 야, 삼성전자가 3% 가까이 간다. 야, 참 재밌네요. 참 재밌게 플레이 하네요. 그죠? 참 재밌게 플레이 해.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어저께 닥터K가 해외선물 실전 대회에 어저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그냥 겸허하게 한번 투자대회에 참가 신청하고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보고 싶어서 일단 신청했는데요. 현재 하루 했는데 5.5% 수익으로 15위입니다. 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2주 두 번째 시즌에 제가 제대로 성적이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등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되겠네요. 155%가 있네. 5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일단 만족하겠습니다. 5위권이면 기존의 제 수익률이 20승 1패거든요. 지금 20승 1패 때 성적을 보면 한 30% 수익이 되는 거니까 5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 K도 타이틀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 그죠? 실전 투자대에 입상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뻐해 주실까 싶어서. 쉽지 않거든요. 뭐가 쉽지 않은가 하면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3,000달러 정도 수익 내고 그냥 바로 스톱했습니다. 그죠? 수익률 더 높이려고 바닥바닥바닥 하다보면요, 중간에 깨져가 더 안 좋거든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평소하고 똑같이. 자, 카카오 2.6%로 양호 상승. 아, 이거 진짜 더 때리고 싶어. 사실은 엔소프트 더 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참습니다. 참아요. 혼자 빠져서 혼자 쓸데없이. 올라갈 땐 언제고. 미친 거니 올라갈 땐 언제고, 100만원 간다더니 이제 와서 딴 소리야. 미친 거니 리니지 잘 나간다며 말할 땐 언제고. 78만 79만원이야. 참. 뽕이 노래 좀 들을만 했어? 야, 아침인데 완전 그지? 야, 수센텍은 확실히 여기 20일 인근 딱 오면 이거 받아주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12% 빠지다 그대로 땡깁니다. 이거 주워 먹어야 되는데 사실. 지켜봅니다. 한 번 더 확인됐어. 여기. 진단키트,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 있습니다만 시즌 조심하라 딱 말씀드렸습니다. 올 만큼 좀 왔어요.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죠? 그 앞방송에 신풍제약 꼭대기 따라가면 안된다 이야기했다고 그죠? 같이 부처가 이야기를 했다고, 두개 비교한다고 그죠? 욕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악플이 참 별거 아닌데 그죠? 하루종일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죠? 내가 왜 그딴 새끼한테 욕을 들어야 되는지. 다이다이 붙으면 잽도 안 될게. 나한테 이길 수 있어? 응? 이길 수 있냐고, 뭐든 간에. 20승 1패야. 참, 장난인 줄 알아? 헛소리나 찍찍하고. 뽕아, 오빠가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응? 또 한 놈은 부채도사 같이 한다고 하질 않나? 분석 수준이 부채도사 같대. 아이고. 틀렸냐? 많이, 그렇게 많이 틀렸냐? 아이고, 맞는 게 훨씬 많을걸? 치. 맞는 게 훨씬 많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라 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잘 가는데 하이닉스 잘 갑니까? 비리비리해. 안 틀리잖아. 어제, 오늘 이야기였습니까? 그죠? LG화학 좀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LG화학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봐봐, 박스권. 그죠? 여참이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수젠텍 여기 들어가 10% 먹고 여기 들어가 10% 먹고 딱 꼼꼼하게 밑으로 푹 빠지네. 시젠 조심해라 말이지. 시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 여기까지 딱 목표치 정하면 목표치 임금까지 왔다고요. 그죠?
여기만큼 오른 만큼 여기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딱 되면 그죠?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확률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폭입니다. 여기 폭을 여기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폭은 있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우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헛소리는 찍찍이 사건. 그죠? 아까 엔씨소프트 노래 미친 거니 가사 내용을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 즉석에서 한 거거든요. 즉석. 자, 외국인이 2,526억 사들어옵니다. 이거 뭐 삼성전자 뭐 사들어온 거 뻔하지. 그죠? 하이닉스도 오늘은 4 들어오네. 야, 셀튼 헬스케어도 이제 갈때 됐는데. 그죠?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길게 놔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 이거 봐요. 그죠? 급등이거든요, 사실은.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힘을 이렇게 움츠려 놓고 한번 더 띄울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전에도 그렇게 한달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가고 좀 늘리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셀튼 헬스케어도 들고 온 시간이 지금 벌써 한달다돼 가는데 그죠? 닥터케이 입장에서 상당히 오래 들고 오는 중입니다. 한번 좀 올라가서 12만 원권 정도는 가서 한번 팔아먹어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NC소프트를 기관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 자, 카카오는 기관 외국인 다시 사 들어온 거 보이죠? 다시 사 들어옵니다. 언제부터? 3일 전부터. 3일 전이 어디? 20일 인근. 그죠? 그 전에 많이 팔았어요. 언제? 여기 팔았어요. 그죠? 이거 팔잖아요. 그죠? 팔잖아요. 다시 사 들어옵니다. 야, 젠테기가 미쳤어요. 수젠테기가 마이너스 12% 가던 게 플러스 5% 갑니다. 자, 야, 참 저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참 그죠? 살수 있다. 여기 권역 확인됐다. 한번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야, 대본에 들어올립니다. 이거 왜 이러지? 미국에서 임상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성능 입증됐다라는 발표 나옵니다. 자, 코스피 1.30% 상승, 코스닥 0.92% 상승,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도 플러스 전환 일보 직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약간 플러스. 코스닥은 현재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 매도 678계약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현재 선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14%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33% 상승 중입니다. 꽁이 아래꼬리는 뭐다? 아래꼬리는 지지. 아래꼬리는 지지. 에이, 꽁이 지지지지. 아이, 지지지지. 그거 말고 여기 그죠? 지지 딱 합니다. 딱 땡겨 올려요. 바로 이런 거 보고 트레이드들은 사 들어갑니다. 원래 지금 우리 돈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됐어요. 아, 조명이 확실히 눈이 아프네. 자, 환율 추가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1192원. 자, 환율 양호. 일본 개정 상황. 강보합입니다. 1번 0.05% 상승 출발. 자, 우리나라가 양호해요. 그죠? 1.26%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84% 상승 중이고. 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갑니다. 2,900억. 자, 선물 많이 땡겼습니다. 선물 많이 땡겼어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였습니다. 개인도 같이 사들어가고 있고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소프트가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기존의 주도주 성향 종목 삼성 SDI, 카카오, 포스코,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까지 사들어오고요. 고려아연, 포스코케미칼, 삼성전기, 자, 엔소프트 파네. 야, 참.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팔고 있고요. 기아차, 셀트리온도 팔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매도. 자, 실리콘웍스 사들어오고요. 리노공업, 에코프로 BM,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켐 사들어오고 셀트리온 제약 팔고 MC넥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도. 서진 시스템 매도, KMW 매도. 네이버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좀 어중간합니다. 더한번더 혹시나 퍽 하고 빠지면 그때 관심 가질 랍니다. 자, KMW도 여기 좀 조정받으면 67,000원권까지 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의사했습니다. 삼성전기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반등 시도. 자, NC소프트가 이런 모습이 나오길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잘 가던 종목은요, 한번 무너져도 60일에서는 한번 반등을 하는데, 이거 60일도 그냥 그대로 밀고 한번 반등도 못하고 그대로 박살이 났어요. 조정 상당히 받았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듯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지금 진단키트 현재 3인방 중에서는 수젠텍이 잘 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딴 건 좀 부담스러워요. 볼래요? 시즌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힘듭니다. 더 올라간 한이 있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왜? 요청하면 푹 빠지거든요. 조정받는단 말이죠. 못 들어가고요. 거기요. 못 들어가고요. 랩지노미스도 막 상한가 가고 막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수젠텍을 관심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오른 거 없어요. 갔다가 조정받았고 갔다가 조정받으면 여기를 사놓아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포인트를 그렇게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수젠텍이가 여기 3인방 중에서는 최고 강한지 그죠?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만 위치도 그래요. 위치도 삼성전자 잘 간다고 오늘 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또 조정 받을 가능성 있거든요. 이 지금 워낙 강하게 사 들어와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석적으로는 조금 한 템포 쉬어주고 하루 이틀 그리고 가도 가야 되거든요. 오늘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간 건 별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간 건 별로라고요.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구간 53,000원 구간 그죠? 54,000원 구간 여기 정도에서 매매를 해야지 닥터게임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갔거든요. 그죠? 적절히 여기서 끊었습니다. 55,400원권에서 그리고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들어가서 한번 먹고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삼성전자를 못 사서 사고 싶은 분은 지금 따라가면 또 조금 며칠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조정 받으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 신규는요. 가지고 계신 분 계속 홀딩. 저쪽으로 미친 듯이 사들어오는데 뭐 그죠? 자 외국인이 선물 830개로 매수 전환했습니다. 1600개 가까이 매도해서 현 선물 또다시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전환됐고요. 1.38%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0.95%로 추가 상승 중인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 전환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강하게 1600개 매도하다가 800개니까 2,400개 정도를 여기서 끌어당겼습니다. 양호 미국 선물 양호 자 결국은 키 맞추러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2.3% 올라가고 있고
자, 카카오 정거점까지 노려볼 겁니다. 이거 카카오 정거점까지 노려볼 거예요. 그리고 세트린 삼형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조금 고점 부위에서 지지부진한 양상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쪽으로 한번 강세 들어올 때 오늘도 강세인데 사실은 세트린 삼형제를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한번 더 치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삼성전자가 3%대 상승입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0.23, 0.44,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추가 상승.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 전일에 이어서 쌍끌이 매수세 오늘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도 외국인 다시 매수 전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도 추가, 미국 선물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반등 나오고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우리나라 추가 상승 충분히 기조 이어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장중에 미국 선물 큰 폭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